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예고편 1등 기업들 몰려온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모주청약에 이정표를 세운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주요 기업들의 기업 공개가 이어집니다. 중복 청약 금지 등 공모주 일반 청약 제도 개선이 예고돼 있지만 세계 1등 타이틀을 단 기업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자이언트 스텝을 시작으로 대어들의 기업 공개가 잇따릅니다. 한국 기업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혹은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사업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들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증시에 입성합니다. 18일 목요일인데요. 많은 공모 참여가 있었고요. 예, 소장님께서 또 공모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예. 더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네. 공모할 때 네. 공모를 해서 공모주를 받는 게 가장 큰 이득이다. 그렇죠. 그때 그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상장 첫날에 따상 가능할까요? 의견 어떠신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공모를 이제 독려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이제 공모하신 분들의 이제 생각은 따상 최소한 네. 따상까지 간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물론 이제 이번 같은 경우 SK증권에 참여하신 분들은 계좌당 두 주를 받으셨고 일부 증권사는 뭐 한 주도 못 받으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최소한 한 주 정도는 받으셨기 때문에 공모주에 대한 어떤 뭐 바로미터라고 그럴까요? 재미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는데 글쎄요. 저는 조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단순하게 일단은 공모를 하면 무조건 따상을 간다라는 등식은 그 전에 있었던 몇몇 기업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밸류에 대한 어떤 조금 우리가 조심스러운 관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규정상 상장할 때는 상대 가치를 따지도록 돼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대 가치를 따졌던 기업은 스위스의 로젠,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중국의 우한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요 세 가지 같은 경우 상당히 밸류가 스위스 업체나 한국 업체는 좀 적정합니다만 중국 업체가 밸류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 난다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잠깐 말씀드리면 EV 캐피탈라는 시가총액을 생산 능력으로 나누게 된다라면 스위스 업체와 국내 업체의 평균은 한 1.4 정도 나오고요. 중국 업체가 무려 5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4의 밸류를 받았는데 중국 업체를 빼고 난다라면 한 1.5 정도 나오니까 지금의 절반 정도 수준 나온다라고 냉정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뭐 따상을 못 간다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IPO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어느 수준에서 매도를 네.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날 상장 첫날 따상 나오면 160% 네. 수익이 되실 텐데 네. 그때 매도를 하실까요?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 지켜볼까요? 저는 첫날 따상이 나오면 네. 뭐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것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따상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6조에 달했습니다만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8조에 달하다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절반으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조금 고밸류를 받지 않았는가. 이제 문제는 신규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문제겠죠. 네. 그동안 이제 공모를 못 받으신 분들 뭐 한 주 정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최소한 뭐 몇백 주 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이 커지시는 거죠. 받으신 분은 따상이 가든 따따상이 가든 어쨌든 뭐 이익이 났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받지 못하셨거나 더 사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관찰하시고 사십사. 우리가 따상에 사게 되면 따따상까지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것은 좀 무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보셔야 되고 이번에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락이 걸린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락이라는 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관들이 안 판다라는 건데 이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매물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신 이후에 조금 참여하시는 게 기업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만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빅히트 때도 카카오 게임즈 때도 네. 네 상장 첫날보다는 그 이후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렇죠. 좋습니다. 예. SK 바이오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기업 알아봤고요. 쿠팡 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한 이후에 여러 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켓컬리가 미국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좀 감히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에 미국이란 나라에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면 조금 두려움이라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었죠. 그걸 이제 깨준 게 저는 박세리 선수다. 우리가 이제 쿠팡이라고 말씀하실 예? 줄 알았다. 아, 예, 박세리 선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스포츠는 우리가 뭐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박세리 선수의 정말 그 쾌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세리 키즈라는 그 용어가 붙을 정도로 많은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용기를 얻어서 미국 시장에 뛰어들었고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 미국 그 골프계에 있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쿠팡이 미국 시장에 타진할 때만 하더라도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주식계 박세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쿠팡이? 박세리라고 네.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미국 시장을 두드렸을 때 10년 적자 기업이 과연 어떤 밸류를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국내에 또 한정돼 있는 마켓 그 밸류를 갖고 볼륨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00조에 달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지금 시가총액을 달성했다. 지금 이제 상장된 이후에 상장 날 조금 잘도 주가가 음봉을 그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저도 새벽에 보니까 또 양봉이에요. 이런 모습들 보면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박세리 퀴즈들이 이제 뛰어드는 거죠. 마켓컬리를 필두로 해서 야 이제 미국 시장에 도전해볼 만하구나. 미국 시장이라는 데가 어려운 시장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좀 나서려고 보고 있고 저는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일부 투자자분들 중에는 삼성전자 본사를 뉴욕으로 옮기게 된다라면 주가가 지금보다 몇 배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건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쿠팡이 지금 이 정도 밸류를 받는다라면 쿠팡과 비교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밸류를 또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쿠팡의 이번에 정말 마청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곧이어서 또 마켓컬리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뛰어든다라는 것들도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뭐 서학개미라든지 네.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다양한 투자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 기업인데 네. 시총이 100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쿠팡이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타진했더니 시총 100조가 그렇습니다. 나왔더라. 예. 굉장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커머스 쪽이 이제 상장이나 인수합병이나 또 기업들의 제휴 이 같은 것들로 업계 판도가 지금 많이 흔들흔들 예. 어떻게 뒤집힐까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와 이마트 협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쿠팡이 일단 상장함으로써 한 5주 정도 실탄을 지금 갖고 들어오다 보니 네. 지금 1, 2위를 다투는 게 네이버와 쿠팡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본다라면 좀 발등에 불이다.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 현금 흐름을 매년 1조씩 창출해내는 우량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글로벌이 우리가 국내 시장에 있어서 이커머스 시장이 글로벌 5위예요. 이걸 3위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쿠팡의 보관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손 놓고 여기서 이제 기다릴 수가 없죠. 여기서 밀리게 된다라면 정말 이게 한번 밀리면 끝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마트와 손을 잡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게 사업 구조라는 게 쿠팡과 네이버가 다르다라는 게 쿠팡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화면만 열어주면 됩니다. 이마트 화면만 하나 열어주면 이마트 네이버 아이디로 모든 게 다 통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마트 입장에서 본다라면 신선 식품에 대한 배송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물류까지 다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입지를 네이버를 통해서 상당히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걸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돈을 또 막 교환하지 않습니까? 지분을 맞교환함으로써 상대방의 가치를 그리고 나의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는 진짜 혈전이 펼쳐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격화된다라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비용을 낮춰야 되고 원가 절감을 해야 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팔짱 끼고 앉아서 잘하는 쪽에 이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투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희비가 갈리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싸움이 결코 불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지난주 쿠팡의 상장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으로 인해서 그 네. 이후에 주식시장 안에서는 IPO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네. 뭐 어제 크래프톤 관련주, 또 삼성출판사 최근에 굉장히 강세였고요. 네. 또 어제 창투사 관련주까지 이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네. 됐는데 이 사이에서 뭘 사야 되는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IPO라는 것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장에서 20만 원을 하니 네. 이것도 20만 원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도식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각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시각이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장외에서는 물량이 적고요. 그다음에 그 호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가격이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장외 가격 이꼬르 장내 가격 그래서 따따상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라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첫 번째 네.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회사 협업 관계가 아니고요 이득을 네. 볼 수 있는 회사 세 번째 이러한 밸류를 통해서 자신의 밸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회사. 예를 들어 네. 쿠팡이 상장이 된다면 저는 수혜주로서 네이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쿠팡의 이커머스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이런 밸류라면 네이버의 이커머스 부분에 대한 밸류를 새롭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옥석을 좀 가리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공모주들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항공우주부터 네. 메타버스까지 뭐 제노코라든지 네. 또 메타버스 하면은 VFX 기업, 자이언트 스텝 등이 있고요. 또 올해 상장 예정인 기업들 중에서 뭐 시몬스, 이게 또 명품 가방 OEM 업체인데 네. 또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IPO 기업들의 투자 전략, 하반기에 어떤 뭐 IPO를 좀 주목하신다든지 전략 세워주실까요? IPO 기업들이 갖고 이렇게 투자가 보물처럼 터지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IPO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또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SK바이오사이언스에 1조란 돈이 들어가서 묶여 있는 거죠. 거길 주식을 사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금들이 이제 묶여간다라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만 장점으로 우리가 거론될 수 있다라는 것은 IPO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화랑이다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상대 가치를 따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 가치가 높을 때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려고 하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상장하는 기업들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IPO는 적극 참여하십시오. 저는 IPO를 여러분들이 공모를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여러분들이 무차익으로 무위험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단 SK바이오사가 똑같습니다. 공모를 못 받으셨다고 해서 따라서 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공모를 받으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하반기 대여의 IPO에 적극 참여하셔도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 가운데서는 지분을 직접 갖고 있거나 상장에 직접적인 이득이 있거나 또 가치 재평가 가능한 쪽으로 압축해서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소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